두부가 낮에 잠을 잘 잤는데도 피곤해하네요. 배를 살짝 만져줬더니 좋은지 저렇게 누워있네요. 배를 만져서 싫으면 바로 반응을 할 텐데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 보니 두부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누운 자세로 저 자세를 한참 동안 유지했답니다. 그날 저녁은 일기예보처럼 천둥번개가 쳤답니다. 두부가 많이 놀랐나 봐요. 두부야, 많이 놀랐어? 창을 향해서 저렇게 계속 한 곳을 응시하더라고요. 소리가 나서 그런지 무서웠나 봐요. 두부 괜찮아? Nope. 괜찮아? Nope. 긴장을 해서 저런지 계속 혀를 날름날름거리네요.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소리가 정겹게 들리네요. 여자 집사는 일하고 있으니 백수인 남자 집사는 집안일을 해야겠죠? 나름 능숙하게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기왕 시작했으면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이렇게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창밖의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 시작하는 두부네요. 두부야, 얼마나 더 잘생겨지려고 세수까지 하는 거야? 털갈이를 시작해서 빗을 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빗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화에서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편을 보면 지금 사용하는 이 빗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으로 빗질을 해주고 있어요.
두부가 좋은지 박치기를 하자고 하네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여자 집사는 재택근무 중이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렇게 뒷다리로 긁기 시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